안 하거든요. 진하게. 어, 그러니까 엄마 오늘 또 어떻게 나 바르라고 흐린 것 같네. 생기나자. 자, 여기 국립암센터에서요. 제가 제일 연기예요. 제가 어리고 다들 저희 아줌마인데 시집 안 간 줄 알아요. 학생인 줄 알고 있어요. 저는 훈련은 안 했으니까 이렇게 폐가 예쁘겠죠? 암덩어리들은 다 떨어져 나가고 이렇게 봄 온 것처럼 정상패들이 막 이렇게 봤으면 좋겠어요. 매일 아침 은경 씨는 작은 전쟁을 치른다. 숨이 차고 가슴이 답답해 혼자서는 씻는 일도 힘겹다. 남편 주성 씨는 또 출근을 미뤘다. 병을 얻은 후로 은경 씨에게는 무엇 하나 쉬운 일이 없다. 숨이 차. 아까 기침해서 가슴이 좀 아프더라고. 간밤에는 기침 때문에 잠까지 설쳤다. 때로는 숨 쉬는 일도 고역일 만큼 몸은 하루가 다르게 변해간다. 아침마다 받아야 하는 엑스레이 검사. 다시 그대로 숨을 후 내쉬고. 폐의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서다. 2년 전부터 그녀의 가슴에는 암덩어리가 자라고 있다. 감기, 하나의 감기였어. 감기. 감기가 이제, 아이고, 무서운 병이죠. 쉽게 안 나타난대요. 날기 가서 찾을 수 있고. 다른 사람들도 많이 들어보면 그러잖아요. 어떻게든 종합검진 받았더니 뭐라고 하는데 정말 큰 병원 가보라고 하더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알게 되고 초기에 발견하는 사람은 좀 좋은 거 같아요. 그죠? 안 먹으면 안 죽어요. 폐암 병동의 막내 은경 씨. 이게 좋은 거 좀 먹었었거든. 저게만 적었어요. 저기 화장실 갔다 오셨어요? 매 끼니마다 다른 환자들의 식사량을 대신 체크한다. 반장이요? 아, 이거 체크해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힘드시니까 제가 그냥 해드린다고. 베풀기 좋아하는 성격은 환자복을 입고도 달라지지 않았다. 머리 난 거 이상하죠? 머리요? 그냥 항암제로 해서 빠졌으면 다 빠지니까 그냥 밀어버리는데 이것도 민 거거든요. 근데 방사선은 부분적으로 막 빨리 자라요. 그 이상해. 뒷부분에 머리가 있네요. 네, 저번에 여기다 핀을 꽂고서 엄마한테 어머님한테 보여줬더니 아주 배꼽을 잡더라고. 잘 웃고 농담 잘하는 성격도 여전하다. 그러나 긴 생머리가 잘 어울렸던 예전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다. 4년 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결혼을 하고 이듬해에 건강한 딸아이까지 얻었다. 암이라는 불행이 찾아오기 전까지 은경 씨는 남부러울 것 없는 아내였고 엄마였다. 반가운 얼굴이 찾아왔다. 시어머니와 딸 하은이가 온 것이다. 며느리 간호를 위해 시어머니는 두 시간이 넘는 거리를 달려왔다. 어때? 저기 봐. 엄마 했어. 이름 뭐예요? 해. 야, 엄마 끼야 돼. 올해 세 살이 된 하은이. 한창 엄마의 손길이 필요할 나이지만 젖먹이 때부터 아이는 할머니 손에서 커야 했다. 입은 안 했어. 귀는. 하은이를 얻은 지 반년도 안 돼 폐암 선고를 받은 것이다. 사랑해요. 오빠 진하게. 진하게. 지금껏 은경 씨는 딸에게 아픈 엄마의 모습만을 보여줘야 했다. 내가 만약에 진짜 애가 졌을 때 이 병을 알았더라면 참 불안해하지 않았을까. 또 애기를 없앨 수는 없는 거잖아요. 뭐 애기한테 또 내 병이 옮겨지지는 않을 거 얼마나 없었는지. 내 암은 전염병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밝게 커지는 거 보면 정말 고맙죠. 미안해서 엄마의 역할을 지금 내가 제대로 못하니까. 할머니 노란 약 있어요? 노란 약. 아니 할머니 말고. 노란 약 드셨어요? 밥 보셨어요? 포지처럼 이렇게 된 데 만지면 아픈데 이제 짤 거예요. 폐암 선고를 받고 은경 씨는 집에서 투병 생활을 했다. 입원을 한 것은 지난 3월. 눌러가지고 짤 테니까는 그거 나올 수 있어요. 갑작스런 호흡 곤란으로 응급실에 실려 들어왔다. 그날 이후부터 그녀의 폐에는 흉관이라는 튜브가 꽂혀져 있다. 폐에 암세포가 퍼져 폐포라는 작은 공기주머니가 터지면서 폐는 공기로 가득 찼다. 흉관은 폐에 공기를 빼주는 역할을 한다. 아파요. 네, 좀 돌리는 거예요. 폐에 공기가 차면 그 압력으로 인해 폐가 줄어들면서 가슴의 통증은 물론 숨쉬기조차 힘들어진다. 한 번 망가진 그녀의 폐는 호흡하는 기본적인 일조차 혼자 할 수 없는 지경이 되어버렸다. 오른쪽 폐 원발 부위 같은 경우는 종양으로 가득 차 있고 다 막혀 있어서 뭐 숨 쉴 수 있는 공간이 없는 상태고 나머지 폐도 다 그 종양이 퍼져 있는 상태고요. 거기다가 이제 뼈하고 이제 머리까지 다 전이가 돼 있는 상태인데. 은경 씨의 병명은 비서세포암종 선암이다. 주로 여성이나 담배를 피지 않는 사람에게서 발병하며 뇌와 뼈 등의 전이가 잘 된다. 한 달간의 기침 감기를 앓고 병원을 찾았을 때는 이미 폐암 말기. 암세포는 온몸에 퍼져 있었다. 관 아프시고요. 이건 뭐예요? 진통제예요. 3일간 진통제. 붙이는 거. 어떤 진통제? 그러니까 넘기실 때 뭐 많이 아프시고 그러신 분들은 딱 붙이시면 편하니까. 수술도 할 수 없어 진통제로 견뎌야 하는 상황. 은경 씨는 2개월 시한부 선고를 받았고 그로부터 2년의 시간이 흘렀다. 이제 환자들이 막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나는 몇 개월밖에 못 산대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못 들었으니까 가만히 있으니까 신랑이 경아 너는 2개월이라고 그랬어 이러더라고요. 헤이, 2개월? 근데 지금 몇 개월 살고 있는 거야? 막 웃으면서 막 그랬는데 속으로는 그렇게
그렇게 심각했나 보다 라는 생각하고 그 사람 운명이라는 거는 의사가 몇 개월이다 이런 얘기 그럴 순 없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런 거에 괜히 무서워하고 기분 가라앉고 그러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이렇게 많이 살고 있는데 또 이겨낼 거고요. 나름도 저 보면 옷 입고 모자 쓰고 딱 나가면 아픈 사람이라고 안 봐요. 가구 설치업을 하는 남편은 매일 밤 병원으로 퇴근을 한다. 이거는 우리 하은이 그 가족 사진이야? 100일 때. 100일 때 가발 쓰고 찍은 거. 잘 맞잖아요. 그러니까 사진은 내가 잘 안 받아. 잘 안 받고. 나는 이 사진 보면 처음엔 그래? 연애할 때 연애할 때 그럴 때 그 그런 그런 막 싸우면서 막 연애하고 막 그랬던 기억들이 나니까 되게 좋아. 은행 직원과 고객으로 만나 첫눈에 반해 결혼한 두 사람. 그러나 갑자기 닥친 불행으로 4년의 결혼 생활 중 절반을 암과 싸우며 보내고 있다. 신혼의 단꿈도 건강하던 아내의 모습도 사라졌다. 그렇게 2년의 시간이 흘렀건만 남편은 아직도 병원이 낯설다. 20개월이 다 돼가면서도 좀 받아들이지를 못해가지고 솔직히 이렇게 와이프 앞에서나 어디 뭐 남들 앞에서는 안 그런 척하면서 대범한 척하고 그러는데 솔직히 속마음은 받아들이지를 못해. 너무나 어린 나이고 어린 나이에 그런 아픔을 그런 고통을 이렇게 감당하게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마음이 아프죠. 곁에 있지만 대신해 줄 수 없는 아픔. 남편은 그 고통의 시간을 묵묵히 지켜낼 뿐이다. 은경 씨의 투병 기간 동안 병원 생활은 길어야 3, 4일이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입원한 지 한 달이 다 돼가도록 제자리 걸음이다. 기침도 잦아지고 가슴의 통증도 심해졌다. 어저께 새벽에 많이 깼어요. 네. 바꾼 게 좀... 그냥 기침 좀 나와서 잠 못 잔 것도 있는데 그냥 덥기도 하고 손님도 오시고 호흡이 불규칙하고 체력도 떨어지면서 최근에는 항암 치료까지 중단했다. 그 사이 암세포는 더욱 기승을 부리며 좀처럼 그녀를 놓아주지 않는다. 더 뒤로 오실까요? 매일 하는 폐기능 검사를 위해 엑스레이 기계가 병실까지 올라왔다. 병상에 누워 검사를 받아야 할 만큼 체력이 급격히 떨어진 것이다.
지금 가슴에 기흉이 생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흉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폐포들이 터지면서 폐에 공기가 차서 정상적인 폐를 누르게 되기 때문에 그런 압력으로 인해서 환자가 숨쉬기가 굉장히 곤란해지는 상황을 기흉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이제 폐포가 터져서 폐에 공기가 가득 찬 상황을 빼주기 위해서 흉관을 삽입해서 지금 그거를 조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 저번에 했던 거랑 똑같은 시술이고요. 네. 가장 큰 문제는 공기가 차면서 폐를 압박, 숨쉬기가 힘들어진 것이다. 갑작스런 호흡 곤란은 위험해질 수 있다. 흉관을 통해 공기를 빼주고는 있지만 호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마지막 방법으로 흉관으로 약을 투여, 공기가 차 있는 공간을 접착시키는 흉막 유착술을 시도했다. 28. 병상에 누워버린 막내딸을 보기 위해 아버지가 찾아왔다. 괜찮아? 괜찮아 난. 아빠 약 짜셨어요? 아니. 기대. 어디 가서? 어디 어디? 오랜만에 마주앉은 두 사람. 딸이 몸전 웃자 아버지는 거동이 불편할 만큼 쇠약해졌다. 그까지는 근본 못 이기거든. 맞아. 이겨야지. 오래 안으로 털어내야지. 안 쓰러져. 괜찮아. 오래 안이 아니라 이달로 다 끝내고 그래. 너무 강요하면 안 되고 좋아지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손 작업다. 오빠가 또 오늘 훈련 받아가지고 아빠 모시고. 애교 많고 살가웠던 막내딸이었다. 가슴 한가득 몹쓸 암덩어리를 안고 사는 딸 자식 때문에 아버지 또한 가슴 한켠 아물지 않은 상처를 얻었다. 내가 빨리 퇴원해서 좋은 모습 보여줄게. 아버지는 딸의 얼굴 한번 제대로 쳐다보지 못하고 말없이 돌아선다. 내려갔다 올게. 아버님은 말씀이 없으셔서 표현을 잘 안 하셔요. 예전에 벌써 많이 좀 그랬겠죠. 가져갈 수 있으면 가져가고 싶은 심정일 거예요. 아빠가 제 편 매일 힘내라 힘내라 하신 그래요. 나한테 냉기라 그랬지 뭐. 병 아파하니까 그렇게 된다면 나야 바랄 거 없지. 그런데 그렇게만 되면 좋지. 딸의 병을 가져가고픈 아버지는 오늘도 빈손으로 병원 문을 나선다. 흉막 유착술을 시도한 후 폐의 변화를 알아보기로 했다. 아침부터 은경 씨의 기침은 멈출 생각을 않는다. 가래에는 피까지 섞여 나오기 시작했다. 밤새 암덩어리로 뒤덮이는 경 씨의 가슴 속에서는 또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계속 피를 토하는 은경 씨를 보자 남편 주성 씨는 걱정이 앞선다. 폐에 공기가 차면서부터 입원을 할 만큼 호흡은 가빠지고 몸은 하루가 다르게 쇠약해지고 있다. 심한 호흡 곤란과 약해진 체력 때문에
한 달 넘게 항암 치료도 중단한 상태다. 공기로 가득 찬 공간을 없애기 위해 흉막 유착술을 시도했던 은경 씨. 이번 폐검사로 그 성공 여부를 알 수 있다. 만일 성공한다면 호흡은 안정되고 항암 치료도 희망적이다. 폐기능 검사가 끝나고 담당 의의 호출이 이어졌다. 네, 이따 지금 가서 뭐 사진 좀 볼까요? 우리? 네, 사진 촬영하신 거라. 흉막 유착술에 대한 결과가 나온 모양이다. 말씀을 드릴까? 네. 다 말씀드릴게요. 네. 뭐 다 아는 사실인데. 다 아시는 이미 다 아실 테고 본인의 몸이니까 본인이 제일 잘 아셔야 돼요. 뭐 이미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은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 산소 호흡기에 의지할 만큼 호흡 곤란 증세를 해결하기 위해 시행된 흉막 유착술. 공기로 가득 찬 공간이 잘 붙었는지가 관건이다. 이번에 약 투입한 게 그러면 요걸 붙이는 붙이려고 그런 거예요. 붙이려고. 네. 안 붙어요? 지금 이게 오늘 사진인데 잘 안 붙었어요. 아직 떨어져 있어요. 기대는 무너져 버렸다. 공기가 새는 공간을 막지 못한 것이다. 이게 이렇게 터져가지고 여기가 뽕 떴잖아요. 좀 더 잘 할게. 괜찮아. 항암 치료에서 오히려 더 힘들 수가 있어요. 항암 치료에서 더 힘들고 어떻게 보면 효과도 없으면서 힘들기만 하면은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기다려볼 거예요. 기다려보고 전 상태가 좀 호전이 얼마나 더 호전이 되는지 보고 다른 약을 우리가 더 쓸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나 이런 거를 고려를 해보겠지만은 지금 당장으로서는 특별한 방법이 없어요. 솔직한 말씀을 드리면 갖고 있는 무기를 거의 다 써봤어요. 선생님 이제 간단하게 얘기는 해주셨는데 어쩔 수 없죠. 항암 치료마저 불가능해졌다. 지금 은경 씨에게는 치료를 견뎌낼 체력도 몸에 맞는 항암제도 없다. 커져가는 은경 씨의 암덩어리를 막을 길이 없는 것이다. 부부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오빠도 괜찮지? 아이고. 괜찮지? 아이 그럼. 내가 잘 버틸게. 지금까지 벌써 18개월 지났는데. 그러니까. 2년이 다 돼가는데. 괜찮아. 약이 어디 있을 거야? 내 몸에 맞는 약이 있을 거야. 아니면 약 안 맞아도 나을 수도 있지. 늘 그랬다. 정작 아픈 사람은 자신이면서도 남편을 위로하는 건 언제나 은경 씨였다. 오빠한테 미안해서 하지. 난 이길 거야. 이겨서 나 보고서 이렇게 10년에도 살았는데 하면서 다른 사람들도 힘내야지. 수술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유일한 위안은 항암 치료였다. 그러나 병원에서는 더 이상 해볼 치료가 없다. 믿었던 마지막 희망마저 기울어 간다. 그날 밤 은경 씨를 다시 웃게 만든 건 딸 하은이었다. 오만척이 다 하고 있다. 2년 전 딸을 얻은 기쁨도 잠시 가슴에 생긴 멍울 때문에 하은이를 마음껏 안아주지 못했다. 엄마 아빠? 엄마 아빠?
아프? 봉아리 대신 엄마 아파를 먼저 배운 딸. 그 아이가 어느새 자라 고사리 손으로 엄마를 위로한다. 가족들에게 은경 씨의 소식이 전해졌다. 퇴원을 시키라는 거야? 아니, 내일 상황을 보고. 내일 보고? 뭐, 오빠 자기는 괜찮다고. 자기는 뭐 괜찮으니까 오빠한테 뭐 미안하고 뭐 이런 소리밖에 더 했겠나. 그래, 이제 본인은 다 알겠다. 괜찮다 해. 그래, 괜찮다. 너 이제 안심시키려고 괜찮다 하지만 저는 심한 괴로운 거다. 그럼, 겉으로 저렇게 그럼. 저는 이제 아, 내가 이제 얼마나 그럼 그런 데다가 이제 아이고 답답해 진짜. 지금껏 버틸 수 있었던 건 희망 때문이었다. 그 믿음으로 2개월 시한부 선고를 받고도 가족은 서로를 위로하며 2년이란 세월을 함께 건너왔다. 네가 마음을 크게 먹어야지. 내 마음 상할까 봐 눈물을 안 빌라고. 어제도 내가 그러고 얘한테 내 속단하고 잤다고. 이게 고개 푹 빼면 난 어떡하니? 나는 어디로 서야 돼? 어? 난 어디야? 응? 네가 엄마 마음을 아냐? 응? 얘 봐라 얘. 얘를 쳐다봐 네가 좋은 엄마를. 응? 자, 엄마한테 와서 뽀뽀한 신발 어디 신발 저기 있어. 차에 있잖아. 폐암 선고를 받고도 씩씩하게 암과 맞서 싸운 아내였고 남편이었다. 혹시 이 세상에 하은이와 단둘이 남겨지는 것은 아닐까. 주성 씨는 한 번도 아내가 없는 미래를 그려본 적이 없다. 가족을 모두 돌려보내고 은경 씨는 병실에 혼자 남았다. 내 자신도 생각하지만 주위에서 괴로워하는 게 더 괴로워요. 나한테 이런 게 찾아왔다는 것도 좀 심하다라는 얘기까지 듣는데도 왜 나한테 이렇게 찾아왔을까? 진짜 슬프죠. 지금 왜 나한테 있는 게 왔을까? 내가 뭔 죄를 이렇게 많이 졌을까? 죄 많이 졌나봐. 받아들이기까지 많이 힘들지만 지금은 편해요. 나을 수 있으니까. 꼭 나을 거예요. 넣고 싶고. 하지 못한 것도 많고요. 다니고 싶은 데도 많고. 거의 이렇게 사람을 보시고 부탁도 하고 싶고 이튿날
은경 씨는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다. 힘이 있어야지 집에 가자. 다 태어나는데 저도 여기 계속 있을 수 없잖아. 내일 가야지. 그녀는 다시 한번 마음을 잡는다. 하나, 이리 와 밥 먹자. 태어나면서부터 하은이는 할머니에게 맡겨졌다. 할머니, 엄마. 하은이, 하은이 드세요. 하은이가 촛돌을 맞았을 때 은경 씨는 항암 치료로 머리카락 하나 없는 환자였다. 약 먹고 그렇게 해. 아픈 엄마 대신 할머니 손에 이끌려 밥을 먹고 말을 배우고 하은이는 어느새 세 살이 됐다. 요즘 밥투정이 심해진 하은이는 식사 때마다 할머니의 애간장을 태운다. 그래. 야. 밤에 하나 써? 갈까? 그래, 얼른 먹어. 엄마 있으면 막 때리가면 억지로 막 먹이는데 이거 하지 마. 한 달 전 은경 씨가 뭐? 입원하기 전까지 아프지만 하은이 곁에는 엄마가 있었다. 엄마 없어. 엄마 없어. 아빠가 이제 다 떨어져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하은이는 엄마를 자주 찾는다. 저기 봐. 배 아프대? 어. 많이 아프대? 엄마 배 아파? 엄마 아빠. 엄마 아빠. 후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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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안 생겼으면 저번에도 내가 눈에 안 밟히면은 제가 만약에 잘못돼도 내가 덜 저거 하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래 있으니까 이제 내가 눈 감을 때까지는 밟히죠. 내가 잊질 못하지 제 엄마를. 내가 뭐 만약에 잘못된다 해도 제 엄마 모르겠어요. 지방 같으면은 형상의 머리에 두고 있을 것 같아요. 눈만 뜨면 저거 보면 제 엄마 생각날 거 아니야. 내가 그렇게 걱정했지. 하늘이 준 은총이란 뜻으로 하은이란 이름을 지었다. 뜻 그대로 이 세상 가장 소중한 보물을 이곳에 두고 은경 씨는 아직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기분이 상쾌한데? 기분이요? 왜 상쾌해? 벌써 은경이 데리러 가서 그런가. 은경이 데리고 오고 비도 부슬부슬 또 분위기 계속 내려주고 하니까 시원하네 그냥. 은경 씨의 퇴원을 앞두고 주성 씨는 집에 들렀다. 작년 봄 아내의 건강을 위해 공기 좋은 이곳으로 이사와 꾸민 보금자리다. 한동안 아내가 자리를 비운 사이 집안은 엉망이 돼버렸다.
놔두라고 자기가 와서 청소한다 그러더만. 지난 한 달, 두 사람에게 가장 긴 이별의 시간이었다. 일단은 이제 은계랑 같이 같은 침대에 같이 있을 수 있으니까 기분 좋죠. 마음 편하게, 마음 편하게 그냥 생활하고 같이 이제 요 앞에 이제 산책도 다니고 그런 게 바람이죠. 심하게 아프지 않고. 오랜만에 집으로 돌아올 아내를 위해 집안 곳곳에 남아있는 묵은 흔적들을 털어낸다. 다시 시작이다. 지난 2년 동안 함께 있음에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살았듯이 앞으로도 그리할 것이다. 남편은 그렇게 아내를 기다리고 있었다. 기침 많이 하네. 아니, 그래도 많이 줄었어. 아픈 거는. 회진 시간. 은경 씨의 퇴원이 결정됐다. 튜브를 완전히 빼고 집에 보내주면은 제일 좋은데 지금 그 나은경 씨 폐 자꾸만 터지는 부분이 자꾸 반복적으로 이거를 빼고 갈 만한 상황이 지금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다가 이렇게 병 집에 가가지고서는 조절할 수 있는 병을 좀 달아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그거에 잘 적응하고 그러면은. 좀처럼 폐의 공기는 줄어들지 않는 모양이다. 공기를 계속 빼주지 않으면 심각한 호흡 곤란이 올 수 있다. 아, 여기를 이거를 바꾸냐고요? 네. 집에서도 공기를 빼주는 흉관을 폐에 꽂고 지내야 한다. 용기도 가볍고 휴대하기 편리한 것으로 교체했다. 집에 갈 때 이렇게 갖고 다니면 근데 호스가 너무 질다 이거. 야, 일반적인데도 괜찮은데 너무 길지. 예전 옷 입으면 보이잖아요. 이거는 휴대용에서 안 보이니까. 아이고, 노랗다. 일단은 저희가 잠정적으로 조금 안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흉관 삽입이 된 상황이긴 하지만은 이제 포터블이라고 해서 이제 가지고 환자가 장착을 해서 이제 집에 갈 수 있는 상황을 일시적으로 만들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지금 상황은 아직 완전적으로 안정된 상태는 아니라서 약간 불안한 감은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외래에서 경과를 보면서 이제 상황 보고 이제 튜브를 완전히 뺄 수 있는 상황이 되는지 좀 더 지켜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옷도 안 갈아입었네. 그냥 한참 고치고 있었어. 저 하는 게 아닌데 나가지 뭐 하나 이런 거 어떻게 해가지고. 좋아. 그동안 입고 있던 환자복을 벗고 모자까지 챙겼다. 오빠 거 신고야. 이상해? 행여 걷는 일이 불편하지는 않을까. 남편은 편하고 가벼운 자신의 운동화를 은경 씨에게 내주었다. 뭘 그렇게 기록에 남기려고 이렇게. 추억 하나 만들어주시니. 진짜 많이 해줘. 안녕히 계세요. 얼른 건강하세요. 한 달간의 긴 병원 생활을 끝내고 폐암병동의 막내 은경 씨는 집으로 향했다. 네, 병원 갈 때는 무겁게 왔는데 갈 때는 가볍게 가니까 오바 갈 때도 진짜 다 나와서 가는 거였어. 만세를 부르면서 갈 텐데 그래도 올 때 무겁게 왔으니까 왔고 갈 때 가볍게 가니까 좋아요. 아니네. 코가 하나 달라붙어서 무겁네. 뭐야? 이거요. 제혹. 무겁다. 기적은 바라지 않는다. 다만 암이란 고통의 씨앗이 더 이상 자라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나은경 이번엔 좀 오래 있었다. 은경 씨는 시어머니와 하은이를 보기 위해 시댁부터 들렀다. 이제 일어났어. 하나. 아이고. 병씨 아닌 집에서 한 달 만에 만나는 가족이다. 괜찮아요, 언니.
어. 이쁘다. 엄마 빠빠. 엄마 입을 피고 입을 피고. 엄마를 본 하은이가 칭얼대기 시작한다. 업어달라 조르는 것이다. 하지만 은경씨는 딸의 부탁을 들어줄 수 없다. 가슴이 아프고 숨이 차는 데다 자칫하다가는 흉관이 빠질 수도 있다. 한 번도 원한 적 없었던 암덩어리는 가슴에 떠안고 살면서 정작 딸 하은이는 보듬을 수 없는 현실. 병은 엄마를 무기력하게 만든다. 엄마의 사정을 알 리 없는 하은이는 그저 엄마가 야속하고 서러울 뿐이다.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일로 안 와 일로 와. 일로 안 와 안 와 안 와 엄마. 결국 엄마에게서 하은이를 강제로 띄워놓아야 했다. 헤어져 있던 시간만큼 엄마에 대한 그리움이 쌓였다. 엄마를 빼앗아간 암이란 병을 세 살배기 하은이는 아직 알지 못한다. 제가 건강해져서 안아달라면 안아주고 손잡고 놀러다니고 싶어요. 제가 지금 좀 약해져 있으니까. 선생님도 찍어주고. 놀이터에 가서 막 다른 엄마들 막 애들하고 놀아주는데 저도 놀아줄 수는 있죠. 근데 앉지 못하고 서 있어야 되는 그런 게 좀 마음이 아프니까. 잡아주고 지금은 아직 어린이였어 잡아줘야 되잖아요. 좀 더 크면 자기가 올라가서 그래 내려와라 이러지만 많이 구경 볼거리들 많이 만들어주고 싶고 빨리 건강해지자. 응가도 있죠? 우리 하니 어디 갔지? 하니 까꿍 까꿍. 엄마와 딸은 이제 같은 곳에서 서로를 바라보고 있다. 수마라, 수마니, 네. 우리 하은이 어디 갔지? 하은아, 네. 어디 있어? 엄마, 엄마, 엄마. 은경 씨는 26세 한 아이의 엄마가 됐다. 그리고 2개월 시한부 암 환자가 됐다. 그 후 2년. 은경 씨는 여전히 한 아이의 엄마고 앞날을 기약할 수 없는 암 환자다. 세상 누구도 내일을 알 수 없다. 단지 오늘과 다른 내일의 희망을 걸고. 하지만 은경 씨는 오늘과 똑같은 내일을 꿈꾼다. 내일도 하은이와 함께 눈을 뜨고 하은이를 보며 잠들 수 있기를. 하은이가 있어 오늘 엄마는 울지 않는다.